블라우혼입니다. 레벨 12이고 띄어낼 수 있는 부품은 뿌리 캡슐, 씨앗 분배기, 뿔 세 가지입니다. 기절시켜서 떼어낼 거기 때문에 감전 와이어를 두 개 설치합니다. 조준점이 동그라미면 안 되고 점이면 됩니다. 기절해서 깨어나면 또 바로 기절시키기 위해서 감전 와이어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합니다. 절단의 사냥꾼 활입니다. 기계 부품을 떼어내는 데 최적화된 활입니다. 파쇄 수치는 105입니다. 당기는 속도 15% 코일을 장착했고요. 이 활은 자체에 부품 파쇄 10%, 오버드로 데미지 15%가 추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. 174. 초록색 화살표 옆에 있는 수치는 이 부품을 띄어내는데 들어간 파쇄 수치인 것 같습니다. 걸렸죠? 감전 화살 세 발을 추가로 쏩니다. 그러면 기절합니다. 이번에는 씨앗 분배기를 뗄 겁니다. 150. 화살 파쇄 수치는 105인데 부품이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? 이쪽도 150입니다. 은신중 파쇄 효과, 기술이 2단계, 의상 조각이 1단계, 합해서 3단계입니다. 파쇄 데미지가 35% 증가합니다. 우타루 수확자, 은신중 파쇄 효과 1단계 조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활을 4단계까지 강화했습니다. 파쇄 수치는 130입니다. 이번에는 꼬리 캡슐을 뗄 겁니다. 기절시키면 꼬리가 붙어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들키지 않게 숨어서 그냥 사격합니다. 186. 화살 파쇄 수치가 130인데 이 부품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술과 활과 의상에 부여된 은신중 파쇄 효과 때문입니다. 뒤를 따라가면서 쏴도 됩니다. 186. 두 개 다 띄었습니다. 도망가서 숨으면 눈치를 못 챕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